그냥 들어가면 되죠? 여기 뭐 출입증 있는데. 출입증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 나 짱했나? 왜 앉았냐면 제가 담당자이니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통계문인데 2017년이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2018년이 안 보여가지고 연보 어딨지? 이쪽도 아닌데. 어? 지금 이거 2018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아니에요? 올해 11월 4일에 출간한 제가 만들었는데 왜 모니터 받침을 쓰고 있어요? 2018년도면 작년 거 아닌가? 저는 작년 건 줄 알았죠. 아니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두께가 딱이던데 이거 두께가 아주 그냥.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로 왔는데 빅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죠? 여기 뭐 출입증 있는데. 출입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짜겠나? 출입이 제한 구역이잖아요. 네. 아무나 못 들어가십니다. 한번 해봐요. 저는 담당자니까 되죠. 그럼 수고하세요. 대장 작성해주시고 네. 보안유지 서약서 같이 작성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지원부 김수진입니다. 지금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요. 화면을 보셔야죠. 너무 신나요. 주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산업계 쪽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발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이용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이용하시고 싶은 장소, 날짜 어떤 자료를 이제 분석하시고 싶은지에 대해 신청을 하시고 나서 승인을 저희가 해드리고 그 후에 이용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무관으로 즐기시나요? 아니요, 이제 저희 공휴일이랑 주말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 운영 입금하시고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입금 하는데 되게 비싸요? 아니요, 저희 이제 시스템 관리 비용만 들어가서 하루에 5만 원. 이제 이게 신청하실 때 어디서 분석하시고 싶은지 신청할 때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요. 예,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이제 없었죠. 어떻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USB로는 네. 저희 자료를 떼가실 수 없으시고 안녕하세요. 아마 제 얼굴을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존재하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르시면 원격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신청하신 데이터를 넣어드리고 그것을 이제 보통 센스 엔터프라이즈로 분석을 하시죠. CCTV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CCTV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실빅데이터 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관 주임이라고 근무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축구하게 잘하시나봐요. 네네. 이거 뺏는 거 좋아하거든요. 국민들에게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상 취득하게 되는 그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보통 진료 정보거든요. 그 정보들을 통계 자료로서 가공을 해서 드리는 자료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연구 목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약업체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의약품 정보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양한 요청에 맞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눈이요. 들어가셔서 이용 절차를 확인하시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산출할 때 네. 데이터 산출하기 위한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산출을 네.
데이터실 빅데이터 지원부의 김혜인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외부 이용자분들께서 원격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원격 분석 시스템을 지원해드리고 이제 연구하시는 데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집에서, 집이나 뭐 회사에서 시스템은 저희 본인이 연구하시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거는 지금 세스하고 R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청구 데이터를, 저희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명세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이 민감하기 때문에 수신자를 알 수 있는 식별키라던가 명세서키라던가. 장점은 이용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편리성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프로그램만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밤새 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주인님. 네, 혹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아, 지금 운영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저희 그 문구 간단한 문구 수정 해달라고 하셔서 문구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주님은 작년 9월에 입사를 해서 현재 빅데이터 사업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용현 주님은 정말 3개월 전에 입사를 해주셔가지고 개발 포탈에서 운영하고 실태를 같이 하고 있고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어떻게 흘러가요? 기본적으로는 자가 기반 기반 하고요. 화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통계 화면 개발하는 것과 센티스나 오아시스라는 툴도 있고 저희는 좀 다른 사이트에 좀 많은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큰 마트라고 하면 편의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서로의 이렇게 뭐 업무를 하면서 트러블이 약간 그런 부분 없었나요? 가끔 없습니다. 촬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실에 있는 김지우 준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빅데이터 실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라던가 용어 체계,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 통계값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교육은 전 국민.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전 국민들이 들을 수 있고 2019년도에 교육이 550명을 수강을 하셨더라고요. 그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빅데이터에 대한, 실화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습 위주로 해서 하루 과정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장기간으로 하고 있는 과정은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산업체,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의 세 개 기관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산학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눈을 띄우면